구독자분이 오셨어요. 저희 레스토랑에. 이거 되게 웃긴다, 머리. 좀 아이돌 스타일 같지 않나요? 가가지 호텔에서 좀 술 한잔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젖은 차올라.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다이어트예요. 안녕하세요. 토론토 사는 마리입니다. 네, 전날 과음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엔 왜 그렇게 식욕이 폭발하는지. 해장으로 햄버거만 한 게 또 없죠. 사실 제가 쌈 만큼이나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렇게 미친 듯이 입에 묻히고 먹을 일이에요? 네, 그럴 일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는 건 좋아하지만 살찌는 건 싫고, 와인을 좋아하지만 술은 끊고 싶고. 네,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비프 스튜를 많이 먹는데, 이거는 오크라를 넣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라니안 스튜는 되게 마일드하고 위에 부담도 없이 영양가가 많아요. 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 아이들에게 먹이고 저는 한입마트로 갑니다. 통삼겹살 사놓은 게 있어서 쌈 싸먹으려고 깻잎 사러 갑니다. 혼자 먹겠다고. 저 혼자 이거 다 먹을 거냐고요? 아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삼겹살 제가 캐네디언 마트에서 샀거든요. 돼지 찌찌. 찌찌 여기 찌찌 봐봐. 보여요? 난 못 살겠다. 돼지 찌찌 보려나 미쳐서 못 살아. 우리가 늘 먹는 돼지고기인데 여기는 왜 잘 다듬질 못하고 털도 그대로 놔두고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이렇게 하고 네, 오늘 쌈입니다. 오늘의 쌈, 깻잎 남은 거에 고추,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세일해서 아까 어머 이거 누가 이렇게 한입 먹었니? 아저씨가 한입 먹었어. 그리고 구독자님이 쌈장을 덜어놓아서 예쁘게 덜어놓고 먹으라고 해서 말 잘 듣잖아요. 쌈장 이렇게. 머리 스타일. 오늘은 바이올렛 초록병. 짜잔. 어우 되게 진하네요. 와인 대신. 저도 너무 마셔서 너무 마시니까 아까 제가 이 통삼겹살 굽는데 구독자분이 오셨어요. 저희 레스토랑에. 이거 되게 웃긴다, 머리. 그래서 잠깐 내려갔다 왔죠. 고기 굽다 말고. 그래서 고기 굽는, 구웠던 고기를 오븐에다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삼겹을, 통삼겹살을 이렇게 잘라 먹을 겁니다. 이렇게 먹는 거 여기선 좀 충격이겠네요.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오늘은 레슨 취소돼서 두 명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팽이버섯. 오늘 한인타운 갔다 왔죠. 마늘 맵다. 매워.
김치는 좀 시큼해야죠. 저 이 머리, 이 가발 오늘 처음 예시해서. 그래서 아까 구독자분이 그냥 오셔도 되는데 리치몬드 힐에서 멀리도 오셨어. 선물 그냥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오셨던 거 오신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오신 그냥 오지. 나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비싸요 은근히. 여기서 닥터샤르트도 그렇고 세포라 있는데 비싸. 아줌마 같아. 아줌마지 뭐. 그리고 이런 거 진짜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있잖아요, 아시죠? 한국분들. 저 이거 처음 써본. 아저씨가 초콜릿인 줄 알고 까먹은 거는 안 비밀이요. 이제 이거 먹고 좀 아이돌 스타일 같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얼굴 말고, 얼굴 말고. 이제 이렇게 먹고 살 뺄 거예요. 진짜 이제 해봅시다.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람한테 말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이어트를 할지. 이렇게. 너무 배고팠어. 손이 덜덜 떨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는 이유는 이거 먹고 아가리어터가 말합니다. 그러려면 술을 먹으면 안 돼. 쌈장을. 코리아는 이렇게 먹죠. 외국 사람들이 쌈장 정말 좋아해요. 이 가발 볼 때마다 웃기네요. 그리고 저 머리 염색 셀프 염색해요. 로레알 걸로 애쉬 블런드. 제 머리 옛날에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길었어요. 아무튼 또 먹어볼까요? 이걸 다 먹냐고요? 글쎄요. 참기름을 안 했네. 아무튼 간에 뭘 먹으려면 세팅을 착착착 해야 되는데 인스타 피드 보니까 인스타 막 스토리에 아는 분 주말이라 바베큐 먹으러 가고 난 집에서 이렇게 와인이라 생각하자. 와인이 칼로리 정말 높은 거 아시죠? 은근히. 고추가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제 이빨이 너무 못생겨서 삐뚤빼뚤해서 교정하는 그 시기를 놓쳤어요. 엄마가 교정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안 갔어. 말 안 듣고 너무 후회해 지금 돼서. 무서워 치과가. 그래서 자꾸 껴요 앞니에. 이빨이 유재석 사세왕 여자 이런 이빨 못 봤어. 제가 이빨 얘기하니까 또 시댁 얘기하는데 제가요 둘째 단유를 한 다음에 나 이제 첫째 둘째 연이어서 모유수유 끊는 기념으로 혼자 뉴욕 여행을 다녀오겠다. 세 번째 뉴욕 여행이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여기서 토론토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1시간 걸립니다. 서울에서 도쿄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뉴욕을 갔습니다. 그 모유수유 끊자마자 가서 그동안에 모유수유 하는 동안 술을 안 마셨잖아요. 가가지고 호텔에서 좀 술 한잔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젖은 차올라. 왜 갔을까 거기를.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지? 그거를 거기를 갔어요. 그냥 혼자 좀 쉬고 싶어서. 진짜 첫째, 둘째가 첫째, 둘째 저는 연년생이거든요. 첫째, 둘째를 낳고 하루도 안 쉬어가지고 갔는데 잠도 안 와요. 그래서 그 뉴욕 여행 혼자 간 이후로 절대로 나는 이제 혼자 여행은 안 가겠다. 이게 애를 낳고 혼자 여행을 이렇게 가니까 이 마음도 그렇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싱글 때 혼자 가는 그 기분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왔는데 여행을 저희 엄마가 보내줬어요, 사실. 티켓을 끊어주셔서. 근데 시어머니가 그 뉴욕 여행을 가야만 했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한테 직접 말은 안 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돈으로 이빨을 하지. 제가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이 힘들어서 간 거였거든요. 그 서운함은 평생 갈 것 같네요. 제가 이빨 삐뚤어진 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네, 그래요. 이거랑 이거 너무 안 어울리네요. 차라리 그냥 플레인으로 마십시다. 미친 거 아니야. 그 통삼겹을 구우니까 또 그냥 일반 삼겹살을 살 걸 그랬어. 이러고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먹을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 빼냐고요. 일반 삼겹살만 한 번만 더 먹고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할까요? 큰일 났어. 이 식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식탐. 응? 넌 왜 이렇게 식탐이 많은 거야? 응? 생각해보니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말랐었거든요. 공황장애 약과 술을 같이 마시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식욕이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먹기 때문에 살이 찌죠. 여기에다가 술까지 더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혼산을 보면서 먹으려고요. 나머지는 나혼산을 보면서 혼자 먹다가 짜파게티 먹을까 말까.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다이어트예요. 안 믿으셔도 뭐야. 돼요. 관리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술방 먹방 예전 거 봐주세요. 구독!